잠깐만, 와이번이 아니라 헉, 뭐야, 드래곤이잖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조련한 갑포와 초선으로 우리 기리케도 새롭게 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언덕의 집을 다시 탈환을 해도 되겠지만 이미 발전기랑 그릴, 거기다가 철제 집이랑 제작기까지 만들 수가 있는 레벨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철이 있는 곳으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는 게 좋겠죠. 그냥 프리니를 타고 가도 되겠지만 프테라들 중에서도 또 알파 프테라가 있는 거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고 빠른 알파 프테라를 조련해 주는 게 어려운 지역 비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갑포와 초선을 활용을 해서 알파 프테라부터 한번 조련해 보겠습니다. 오, 얘인가? 오, 알파다! 오케이, 알파 프테라 발견. 자, 일단 이게 먹히는지부터 봐야 되겠다. 가자! 네. 어, 안 먹힌 건가? 아, 이게 알파가 도망가는 알파는 처음인데 뭐야. 아, 알파 프테라를 따라가야 할 텐데 너무 무서워 여기는. 뭐야, 와이번이 여기서 왜 나와 또? 아니, 어떻게 된 게 아일랜드에 야생 와이번이 나타났습니다. 아, 일단 후퇴하자. 저기 있는 알파 트리케도. 오, 뭐야, 와이번 왜 일로 와 갑자기? 쟤 왜 저래? 어? 알파 트리케랑 와이번이랑 붙는 거 아니야? 알파 딜로포도 능력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와이번이라면은 알파 트리케한테는 아마 못 이기겠죠. 10분 뒤. 뭐야, 알파 트리케가 졌잖아. 그냥 와이번이 아닌가 본데? 왜 저렇게 쎄? 아쉽게도 알파 프테라 조련은 실패고요. 그래도 프리니가 있으니까 희귀 자원을 보충한 다음에 베이스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되겠다. 오케이, 철이 많은 레드우드 꼭대기로 왔습니다. 어, 저거 뭐야? 설마 저게 테크 아르젠타비스야? 뭐야? 주변 자체를 밝혀주는 구 같은 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우와, 얘 뭐야? 어, 얘는 이름이 테크가 아니네? 설마 여기서 자원 캐면은 또 때리러 오는 건 아니겠지? 일단 물통이랑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좀 캐야 되겠다. 오케이. 뭐야, 이렇게 날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초반에 프테라 너무 좋네. 와, 일단은 프테라 하나로만 해도 이렇게 철을 어느 정도 캘 수가 있어서 일단 철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철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다 크리스탈도 좀 모아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솔린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일을 모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 아크를 하면서 거북이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걔가 알파가 되면은 속도도 빠르고 오일을 채집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거북이 무시했는데 이제는 인정해줄게. 가자! 오케이. 오, 데미지 두 번 들어가. 게이득. 거북아 일로와. 자, 기절 올려서. 오, 두 개 들어가. 좋아 좋아. 자, 머리를 계속 가격하다 보면은 알아서 기절하겠죠? 왜 이렇게 약해? 거부가 왜 이렇게 약해? 너 거부강 아니야? 여기서 뭐해? 머리만 바위에 넣는다고 숨는 게 아니야, 귀요미야. 오케이, 가라세. 우와, 덩치 엄청 커졌네. 자, 그렇다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한 번에 차, 오, 뭐야? 헉, 잠깐만, 얘는 또 왜 이거밖에 안 차? 와, 뭐야. 1.4밖에 안 되잖아. 안 되겠다. 부족 학살하러 가야 되겠다. 여깄네, 부족들. 여기 사람이 하나 있네. 오케이, 파라사우 3개 챙겼어. 오, 오, 그래. 오, 멋있어. 뭐야. 너무 약해서 조련을 할 수가 없잖아. 알파 카르보메니스는 일단 포기하고, 물속에서 그나마 좀 빠른 요 이크티오를 한번 길들여보겠습니다. 된다. 오케이. 오, 바로 되네. 좋아, 좋아. 오케이, 돌핀이라고 해야 되겠다. 자, 이제 가면 되지. 오케이, 얘가 훨씬 빠르지. 와, 요런 식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이제 오일 같은 걸 캐더라도 그렇게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죠. 오케이, 요렇게 해서 돌핀이는 요쪽에다가 딱 대기를 시켜놓으면 되겠죠. 자동으로 이제 가솔린까지 제작. 오케이. 와, 드디어 랩업했다. 62레벨까지 찍었더니 드디어 마비다트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의 특이한 점이 총알을 만들 때는 워크벤치를 활용하는 것 같고요. 헉! 와이번, 와이번. 잠깐만, 와이번이 아니라 헉! 뭐야, 드래곤이잖아. 와, 보스 드래곤이 필드에 그냥 야생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드래곤 길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 생긴 워크벤치 제작. 대장간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헉!
훨씬 더 고퀄리티로 돼 있고 기가노토에다가 스테고 뼈, 거기다가 트리케라의 빨간 뼈까지 나왔습니다. 아, 거의 50레벨이 넘는 아이템들은 이제 여기에서만 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드디어 쇠뇌에서 장총의 마비다트로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마비다트도 좀 생겼으니까 본격적으로 기리스 부족의 사람도 한번 영입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상한 애 나왔어. 뭐야, 도도렉시. 뭐야 얘, 도도 같기도 한데 눈에서 빛이 나는 이상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따라와 얘. 쇳똥구리랑 한번 붙여보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쇳똥구리랑 도도렉시의 대결, 누가 이길 것인지. 우와, 얘 몇 발을 쏘는 거야 도대체. 뭐야, 도도렉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물기 속도도 엄청 빠르고 브레스도 엄청나게 쏘고. 와, 쇳똥구리가 안되겠는데. 허, 뭐야, 도도렉시를 쇳똥구리가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허, 진정한 괴물은 쇳똥구리네. 우와, 엉덩이 큰 거 봐봐. 어, 부족 찾았다. 오케이. 오, 옐로우 부족 하나 발견. 몇 명이야? 3명, 3명. 아까 딜로포로 기절시키려고 했더니 그냥 다 죽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오, 온다, 온다. 일로 오잖아, 뭐야. 오케이, 일로 와, 다 일로 와. 오케이. 오, 올라오잖아, 뭐야. 오케이, 이쪽으로 유인해야지. 노랭이들 따라와. 오케이. 그래, 거기 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땅 몸에다 쏴줄 테니까. 그렇지. 뭐야, 얘 어디 갔어? 뭐야, 이 사뿐한 녀석은. 이제 한 방이면 기절이구만. 오, 빨리 떨어진 거 봐봐. 요거 넣어줄게. 오케이, 옐로우 새로운 노예. 오케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오, 머리를 깔끔하게 잘랐으니까 빡빡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 체력이 너무 안 오르는데. 여깄네, 야라세. 완전히 원시인 녀석 아니야. 일루에, 일루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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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해, 거기서, 걸었세. 이거 노랭이가 더 쉽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두 번째 녀석도 도련이 됐습니다. 뭐야, 얘네는 한결같이 다 빡빡이잖아, 그냥. 그러고 보니까 신기한 게 성별이 없다고 나오고요. 뭐야, 얘네. 이거 완전히 클론 아니야? 얘네가 진짜 기름한 것 같은데? 아, 기르마 병사 이름이 뭐였지? 체형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던데, 기본 체형이 MB라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MB1, MB2로 가야 되겠다. 요게 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프테라가 얘네들을 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르젠타비스 정도는 길들여 줘야지 얘네들을 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얘네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와, 복제 인간이라서 그런지 지치지도 않고 에너자이저 같은 달리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와, 금방 오네 집까지. 클론 병사 두 마리를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당했던 레드 부족을 한번 길들여 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많아. 와, 여기는 알로를 데리고 다니네. 오야, 조심 조심. 뭐야 뭐야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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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지금이야. 위로 올라가. 오케이, 이번에 제대로 딱 걸렸어. 그렇지. 야, 뭐야, 레드 부족 사뿐한 거 아니야? 얘는 왜 화를... 어, 그린이네. 어, 왜 그린이 여기 있지?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창에서 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얘는 기골라스라고 해줘야 되겠다. 일단 기골라스는 요쪽에 딱 대기를 시켜놓고. 어, 레드 여기 있다. 오야, 총소리 총소리 조심.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한 명한테 맞았더니 괜찮아.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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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여깄다. 가라세, 거기서 뭐해. 오, 총 좀 쏠 줄 아나 본데. 거기 딱 가만히 있어. 그렇지. 오, 볼라 걸렸어. 뭐야, 얘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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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멍청이가 딱 껴버렸네. 가자. 그렇지. 뭐야, 바로 기절했습니다. 좋아 좋아.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야, 역해잖아. 좋았어. 바로 절연해야 되겠다. 와, 얘 레드라서 그런지 체력이 훨씬 더 높게 올라왔고요. 바로 역해를 절연해버렸습니다. 이제 여자까지 절연해버리는 그리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기르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레이쥬로 가야 되겠다. 공룡 레이쥬 아니죠. 드디어 사람 레이쥬가 생겼습니다. 와, 이제 생긴 게 좀 다르네. 오케이, 이렇게 레이쥬까지 제대로 절연이 됐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뭐야? 뭐야, 곰도 테크야? 얘 눈 봐봐. 보호막 같은 걸로 둘러싸져 있는 그런 곰도 나왔습니다.
우와 얘 뭐야 신이야 뭐야 눈 봐봐 아무래도 새로운 부족원을 옮기려면은 구구를 새롭게 길들여야 될 것 같고요 뭐야 폭발하는데 뭐가? 저 불타는 거 뭐야 얘 뭐야 아까 걔랑 똑같은 애 아냐? 이번에는 몸이 활활 타고 있는 얘 눈 왜 이래 도도렉시가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포스를 가지고 있고요 구구 한 마리만 어그로 붙이고 누가 도망가래 오케이 뭐야 오케이 됐다 레벨이 굉장히 낮으니까 귀엽게 기둘기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안장부터 오 뭐야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드래곤이 튀어나왔습니다 와 그냥 야생 드래곤이라고 나오네 어 태웠다 오케이 그렇지 자 이쁜 레이즈부터 본격적으로 수송 들어갑니다 부족별로 발전 상태가 달라서 그런지 원시인 엠비랑 활을 쏘는 그린 기골라스 거기다가 총을 쓰는 레드의 레이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족을 길들여봤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부족들이 있다고 하니까 각 부족별로 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도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